네. 이번 시간은 제 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 3자는 계약. 자, 책자 193페이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불능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 그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꼭 정리 잘 하시고 제목을 잘 정리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제 3자는 계약입니다. 193페이지.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갑하고 을하고 혹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만약에 이게 대금이다 그러면, 자, 갑이 파는 사람 입장이란다면은 대금은 당연히 매수인 을이 이렇게 갑한테 주는 것이 맞는 얘기 되겠죠. 자, 그런데 갑이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나한테 주지 말고 좀 이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다. 병. 그러자 을이 알았다. 승낙합니다. 알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로 만약에 약속을 했을 때, 따라서 보통 계약인데,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계약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 매매 계약입니다. 보통 계약인데, 예,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가져간다는 이런 특약이 있죠. 이런 걸 제3자 약관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네, 제3자 약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계약인데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뭐 관리를 가져간다는 특약상 제3자 약관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제목을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관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하고 이 병의 관계를, 갑의 병인 관계를 왜 자기가 안 받고 병한테 주려고 했을까? 자, 이걸 대가 관계다라고 표현합니다. 대가 관계. 그리고 여기에 가장 포인트는 이 매매 계약이 기본 계약이 되는 거죠. 이 기본 관계죠. 기본 관계. 그래서 기본 관계하고 이 대가 관계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야지 제3자는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 그런데 이제 요거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요. 그래서 갑을 갖다가 갑을 요 약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을을 승낙했기 때문에 낙약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병은 수익자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관계와 대가 관계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기본 관계, 그 다음에 대가 관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갑자기 자꾸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 화를 낼까요? 왜 화가 날까요? 그죠? 왜 화가 날까요? 네, 우리는 상대방한테 기대를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기대치가 없으면 화 낼 일이 없고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주면 좋은데 부응하지 못하면 열이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고 이 기대하지 말 것, 요 기대하지 말 것, 요 길을 하니 기대하지 말 것. 기본 관계와 대가 관계, 요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지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키워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수익자, 이익을 얻는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본 관계와 갑을 기본 관계와 갑병 대가 관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에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과 합의해서 을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 경우 갑을 뭐란다? 요청했으니까 요청했고요. 그리 하겠다라고 을이 승낙했고요. 병은 제3자로서 그냥 수익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수익자 병의 지입니다. 수익자 병의 지위. 자, 수익자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 병은 갑을 관계에 끼어들어서 무슨 해제를 한다든지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해제 취소권은 당사자 갑을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낙약자을에 채불이 있다. 그러면 제3자 병은 해제를 원인한 원상회복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낙약자 채불이 있을 때 병은 해제권이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없으니까 해제를 원인한 원상회복 이거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다음, 낙약자을이 수익자병한테 이미 급부한 것에 대해서 낙약자을은 계약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제3자병을 상대로 역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거꾸로 을이 계약을 해제했으면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무슨 회복? 원상회복을 갑한테 요구해야 되지. 누구한테만 안 된다? 병한테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수익자 병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갑과 을의 매매계약, 기본 계약이 혹시 만약에 통정이었단다면 이 수익자 병은 갑을 이 계약 통정 계약 당시 대금을 을이 갑이 아니고 병한테 준다. 그러면 통정 당시 이미 존재했던 수익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통정 후 뉴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정 회피시 문제 풀 때도 자주 나옵니다. 제3자는 계약의 제3자 수익자는 이자가 선이라 할지라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의사표시 통정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다음, 만약에 기본 계약 자체가 이게 꽝이면, 본래 계약이 꽝이면 그 밑에 대금 이것도 꽝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이 꽝이면 수익자도 꽝이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수익자 병은 수익의사 표시를 낙약자 을에게 하면 자신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면 당사자, 유약자, 낙약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켜서는 못합니다. 수익의사 표시하게 되면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 자, 다음 이제 요약자 얘기입니다. 요약자. 자, 요청한 자죠. 요약자 갑은 낙약자 을에 대하여 수익자 병한테 채무 이행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자, 요약자 갑은 계약 당사자죠. 그래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 취소권 당연히 같습니다. 자, 갑이 해제하거나 취소할 때 병 동의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낙약자입니다. 낙약자. 승낙한 자입니다. 낙약자 을은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자, 낙약자 을은 자, 계약에 즉 갑과 을의 기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 이익을 받을 제3자 병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가 지금 뭔 소리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자, 돈은 을이 갑한테 줄 필요 없이 이렇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혹시 낙약자죠? 만약에 갑이 이쪽에다가 재산권을 만약에 이전해 주지 않으면, 을은 갑한테 항변권이 있죠. 을은
갑에 든 항변권 가지고 벽한테 뭐할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매도인이 재산권을 안 줘서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가 없어.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낙약자 을은 유약자 갑병세의 법률 간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낙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갑하고 병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는 갑과 병의 문제지. 따라서 을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병한테 항변할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힘들면 을 있고 그럼 갑하고 병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건 계약은 갑하고 을 아닙니까? 이렇게. 을은 이 안에 을이 있으니까 이거 문제 가지고 삼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데 요거 을은 갑병이니까 갑병은 그들의 문제지 을은 갑병 문제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뭐야?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억하시고요. 자, 기본 계약이 유효를 전제로 해서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즉, 병이 지금 을한테 수익 의사 표시를 했다 이야기예요. 근데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그게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해제는 유약자가 해제를 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예요, 을한테. 대신 수익자 병은 수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자는 손해배상을 을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는 유약자가 하고요. 손해배상은 수익자가 합니다. 그게 판례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쓸수 있을까? 그래서 원상회복할 때는 원자가 이 동그라미고, 유약자는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해배상은 시옷이시고, 수익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3자는 계약이 나오면, 에이, 빵빵하고, 시옷시옷 이렇게 기억하면 암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자, 원상회복, 수익자, 손해배상, 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제3자가 하는 수익 의사 표시 상대방은 요약자이다. 자, 이런 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지금 계약이 갑, 을, 매매 계약 했다고 그랬죠? 네. 대금은 어떻게 친답니까? 원래는 우리 갑한테 줘야 되는데 요렇게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사람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갑이 요약자, 여기에 낙약자, 수익자. 그럼 병은 수익 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수익 의사 표시는 낙약자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약자한테 한다고 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다. 네, 시험은 이렇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요약자 갑의 채부를 이유로 수익자 제3자는 자,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제3자는 무슨 자가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하셨던 얘기 논리가 안 맞습니다. 수익자에 불과하는 거기 때문에 해제권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겁니다. 낙약자, 을은. 네, 유약자, 갑과의 계약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자, 당연히 제3자에게 뭐할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있대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갑하고 지금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뭐 을은 원래 돈을 이렇게 병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그 지문이 뭐예요? 지문이
낙약자는 이제 이 값과 이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가지고 당연히 병한테 가서 항변할 수 있죠. 다만 조심할 것은 을은 이 갑병의 문제를 가지고 위에 이 기본 관계의 문제 가지고는 당연히 항변할 수 있지만 을은 갑병 간의 문제 가지고는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 관계라 하고 이걸 대가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제3장 계약의 설명 중 틀린 것돼 있네요. 수익 의사 표시가 있기 전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했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제3자 수익 의사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네, 이미 계약은 성립했고요. 나중에 수익 의사 표시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보상관계가 뭘까? 이 보상관계가 사실은 기본관계예요. 기본관계. 같은 겁니다. 보상관계는 기본관계, 갑하고 을의 문제죠. 네, 보상관계 문제가 있다. 근데 이 계약이 유효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이 계약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건 대가관계의 문제가 있더라도 제3자 계약은 유효하다 그럼 맞을지 몰라도 기본 관계가 문제가 되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수익받는 제3자는 자연인 법인. 근데 자연 이전 단계 태아도 좋고요. 설립증 법인도 제3자가 될수 있고요. 자, 유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이고 제3자는 수익자이므로 당사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관계, 보상관계 같다는 거 한번 숙지해 두시고요. 자, 제3자 계약은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제3자가 수익 의사표시 상대방은 네, 아까 있었죠? 병은 네,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요약제가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낙약제한테 한다는 거 맞는 이야기고요. 수익 의사표시는 제3자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수익 의사 표시는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이고,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 기본 관계죠? 항변권 가지고 당연히 수익자한테 뭐할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번이 틀렸고. 자, 수익 의사 표현 제3자는 낙약자의 체불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 의사 표시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가 생겼다면 요약자 갑하고 낙약자 합의만으로 권리를 소멸시키지는 안 되겠습니다. 권리가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전형적인 3번 문제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다. 자,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해서 을이 대금을 병한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네, 갑하고 누구다? 네, 을하고 계약했는데, 네, 대금은 누가 누구한테? 을이 갑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기로? 병한테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갑, 을은 이건 무슨 계약이고, 매매 계약이고, 갑병 관계도 있죠. 이게 소비대차였었네요. 소비대차. 그러면 이 매매가 뭐가 되고, 기본 관계. 예? 이 소비대차는 무슨 관계? 대가 관계. 자,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겁니다. 갑이 합의 내용을 병한테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지급 취득한다. 아니죠. 자, 요거는, 병이 수익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그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통지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을은 갑병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그럼 을은 이 갑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죠. 대가 관계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뭐할 수는 없다.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을은
이 갑병 문제 가지고는 이쪽에다 항변할 수가 없다. 아까 했어요. 을은 갑과의 문제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있지만 댁과 관계 문제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입니다.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네,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자, 대가 관계 문제 가지고는 항변할 수 없고요. 세 번째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해제권이었고요. 자,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갑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에 취소할 수 없다. 설령 이것이 확정된다 하더라도요. 이 계약이 착오가 있었다면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불력 이유로 갑이 해제할 때 병의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해제는 일방전화이기 때문에 동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3번 문제 통해서 제 3자는 계약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네, 좋은 건 문제 풀면서요.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박스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책은 이게 자꾸 박스를 해가지고 수험생들을 괴롭힙니다. 박스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섯 개 지문이 있든 박스든 기본 개념을 갖고 놀라는 겁니다. 갑은 을한테 아파트 매도하면서 대금을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인 병한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자, 수익 의사표시 이유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문은 항상 같습니다. 지문은 뭐다? 갑하고 을이 기본 계약이 있고, 네, 돈은 을이 갑이 아니고 이렇게 병한테 주기로 약속했단 얘기죠. 그러면 갑, 을이 무슨 관계로 씁니까? 기본 관계 또는 보상 관계. 네, 요게 대가 관계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억 좀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대금 지급 감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효력은 병한테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문 자체에 병이 수익 의사표시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병이 권리가 이미 뭐였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것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병, 수익자죠. 해제할 수 없다. 네, 해제권 없죠. 자, 이 병은, 자, 해제는 요약자가 하는 것이고요. 병이 할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 니은 짐은 맞습니다. 디귿,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병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을의 기망에 의해서, 을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으면, 자, 이 당사자인 갑을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지, 어떻게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안 되죠. 리을입니다. 갑이 착오를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병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었으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 이게 틀렸네요. 자, 갑이 이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병은 선의 제3자가 아닙니다. 네, 이 계약이 계약 체결 후뉴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선의 제3자가 되는데 수익자는 이미 이 계약 당사자 안에 이미 존재했던 자기 때문에 선의 3자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서 정리하셔야 돼요. 의사표시 가서 선의 제3자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수익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제3자라는 계약은 사례 문제로 꼭 나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고 읽는 연습을 해두세요. 맞출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